아 지금 호수 지금 묻어난 게. 좀 트랙터에 그 걸리가지고 깨져빚는 모양이래. 이 큰 트랙터에 들어갔죠? 어. 아 그럼 걸렸네. 형님 걸렸지 못겠네. 뒷상은 이제 큰일 났어요.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. 그때는 물이 좀 있어야 하는데. 지금 이렇게 방청이 나보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. 일단 풀과 흙으로 깨진 배수관을 막아본다. 큰일이다. 논을 살피러 나왔다가 발견하길 천만다행. 하마터면 논 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갈 뻔했다. 이렇게 절대 공사는 못하고. 아니 다했어 다했어 이제 다시 집으로. 아 다 차려놓고 형님을 하라나 가지고 지금 건축사는 거야? 근데 너 형 앞을 떼고 나면 무섭지? 어? 파티가 영 늦어빚는데? 그 뭐야? 그러게 호랑이 새끼가 쓰임이 나는 거 나이고 캐꺼 들어가 냉장 갔다야! 생일 파티가 무엇이고 사틀고 어이 지가 농사를 본격적으로 딱 농사 짓기 시작해봐라. 아빠처럼 오늘처럼 그리 상황이 그리 돼 있을 때 지가 어떻게 할지. 아니 뭐 호그레 흘러서 하지 뭐. 호그레 흘러서 하지 뭐. 아 아직 거지. 뭐 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어. 딸 축사 갔다 왔어? 어. 시끄러. 빠른. 그새 미역국도 식어버렸다. 은빈이 어디 갔노? 내 고기랑 사귀었어. 은빈아, 밥 안 먹기가? 시간이 아침에 빨리 와! 안 먹어. 이거 오라고 그래. 안 먹어. 안 먹는다니까 자꾸 쉬운 먹으래. 알아서 해라. 일이 바쁜데 자꾸 빨리빨리 끝날 생각도 안 하고 오다 안 하고.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건데요? 풍도 틀게 모종을 만들려고 포트에 틀게를 넣고 있습니다. 엄마 생일인데 안 오셨나? 뚱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오긴 왔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. 먹어봐. 밥 먹어 빨리. 간다. 할 일이 많아 애가 타는 영빈이 그냥 나가버린다. 맛있게 잡으세요. 덩그러니 남겨진 영빈이의 밥. 딸님이 어떻게 했다 이모? 영빈이 한 명 빠졌을 뿐인데 생일상이 썰렁하다. 어머니는 조금 서운하시겠어요. 밥 한 숟갈 먹고 나가면 됩니다. 그렇죠. 응. 아빠. 7분에 찍어 먹는 거 아빠. 저것도 봐. 하나의 교훈이다. 아들이 배고플까 걱정인 엄마. 나 케이크 먹고. 응. 안 먹어. 응. 배고파. 응. 딸기. 한 개만 더. 한 개만 더. 한 개만 더. 안 먹어. 영빈아, 네 밥 많은데 엄마 생일 파티 이치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좀 물고기로 빵굴 크게나 삐갖고 아빠가 좀 늦게 들어왔어. 그렇지 뭐. 아빠 마음을 이거 이해를 해야지. 어떻게? 영빈 아, 아, 딸기 이런 딸기. 아. 일이 너무 많아 예민해져 화를 내고 말았다. 승미 키크 성공이 뭐? 못하고 싶게 잡지. 내 엄마한테 뭐 짱낸 건 아닌데. 생일, 엄마 생일날 이런 거 미안해. 괜찮아?